여기 이제 180 그리드 타이틀 중에 있는 거 1초 44, 아, 1분 44초에 있는 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라인이 여기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툴로 여기서 여기까지. 좀 너무 밑에 있네요. 자, 요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휠은 지정 안할 거고 스트로크만 이렇게 넣어서 두께를 한 20픽셀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다음은 이 라인 지금 현재 중심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축이. 그래서 이 중심축을 여기 라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줄 거예요. 펜 비하인드 툴로 중심축을 여기에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최대한 뭐 그냥 가운데다가 어느 정도 배치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놔주시고, 자, 이 라인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거든요. 움직일 거니까, 자, 일단은 양쪽으로 나오게끔 모션을 잡아주려면, Add에 Content, 여기서 Shape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Add에 Trim Pass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Trim Pass는 Start하고 End가 스타트 엔드가 50에서 시작할 겁니다. 50. 50. 스타트하고 엔드가 똑같이 50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한 15프레임에 스타트는 0으로, 엔드는 100으로 갑니다. 그럼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요것도 그냥 이렇게 라인이 쭉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자, 점점 느리게, 빠르게 나와서 점점 느리게 해요. 그래서 자, 요런 곡선으로 빠르게 나와서 느리게. 그다음에 엔드도 빠르게 나와서 느리게.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자, 또 빠르게 가서 느리게 도착할 겁니다. 자, 라인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지션 P 눌러서 포지션 불러봐 주시고요. 토글을 눌러 주신 다음에, 자, 한 10프레임? 15프레임 갈까요? 아니면 그냥 15프레임으로 해서, 자, 위로 요만큼 올라갑니다. 속도는 빠르게 느리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이거를 Separate Dimension으로 나누지 마시고, 자, 스피드 그래프로, 저희 스피드 그래프도 썼었죠. 자, 왼쪽은 0으로, Influence를 0으로 잡아주시고, 0%, 0.01%예요. 그리고, 자, 여기, 뒤쪽에 있는 Influence를, 자, 50%로 잡아줍니다. 아, 60%? 60% 잡아줄게요. 60%.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뭐 잠깐 5프레임 멈췄다가 진행이 돼도 되니까. 5프레임 잠깐 멈췄다 진행이 되려면 여기 키프레임을 5프레임 뒤로 밀어서
자, 이런 식으로 딱딱 끊기겠죠? 양옆으로 길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길어졌으면 여기 올라와서 또 5프레임 뒤에 얘네들이 짧아져야겠죠? 자, 스타트하고 엔드가 현재 0하고 100인 상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Add Remove Keyframe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15프레임 뒤에, 자, 50, 50으로 갑니다. 50, 50. 자, 그래프는 여기랑 똑같이 점점 느리게 잡아줄 거예요. 50, 50이니까 얘는 밸류 그래프로 봐도 되겠죠? 밸류 그래프로 하나씩 여기 빠르게 느리게 엔드도 빠르게 느리게 그러면 자, 모션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위치가 여기서 여기에요. 그래서 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사이에다가 글씨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요 라인이 위로 움직이니까 요 라인이 움직이면서 글씨가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라인에 맞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 있어야 돼요. 선택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거에 맞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휠 부분에 색상 넣어주실 거고 스트로크는 안쓸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얘를, 자, 이 글씨가 요 네모 안에서만 보일 거예요. 아, 네모 안에서만 보일 거기 때문에, 잠깐만,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요 정도? 예, 요 정도면 되겠네요. 딱 밑에랑 위에랑 딱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페어런트를 쉐입에다가 이 사각형을 페어런트를 요 쉐입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움직일 때 라인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글씨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각형은 글씨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글씨보다 위에. 그래서 글씨를 알파 트랙 매트, 여기 트랙 매트 요 부분에, 자, 글씨 부분의 트랙 매트를 알파로 바꿔주시면, 알파. 글씨가 안 보이고요. 사각형도 안 보이죠?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라인 상태가 글씨보다 밑에 있어서 이 쉐입 레이어, 얘가 라인이기 때문에 얘는 맨 위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글씨를 가려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라인을 또쓸 거니까, 자, 일단은 이 라인이 여기서 없다가 나타나서 위로 올라가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쓸 거죠. 그래서 이 라인 트랙 길이를 여기까지만 잡아주죠. Alt 대괄호 닫기로. 자, 하나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Ctrl D. 그리고 얘는, 자, 얘가 여기서 됐을 때, 올라갔을 때, 자, 라인이 생길 거예요. 생기고 올라가고, 사라지면서 생기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사각형도 하나 더 복사를 해주죠. Ctrl D. 얘도 복사를 해준 다음에, 얘는 어떻게 주냐면, 맨 처음 부분에서, 여기 10프레임이 아니라, 자, 0프레임에 지금 현재 라인이 되어 있는데, 라인 2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라인 2번으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요 눈을 좀 보여줄게요. 라인 2번 어떻게 되는지. 아, 쉐입, 새로 복사한 거. 여기에 해서 올라가고, 글씨가 나타나고, 두 번째, 라인이 생성이 되고, 얘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글씨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죠. 이번에 두 번째 글씨 넣겠습니다. 똑같은 첫 번째 글씨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주고 싶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Ctrl D 복사를 해서 얘는 또 글씨를 바꿔보죠. 이게 지금 알파로 잡혀가지고. 첫 번째 글씨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글씨가 이제 모션이라는 글씨로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글씨 쓴 다음에 그 위에 쉐입 레이어 요거는, 자, 어떻게 또 글씨 써준 다음에 얘는 알파 모션을 주시면 되겠죠? 아, 알파 매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글씨가 올라가면서 나타나고요. 자, 두 번째 거가 올라가면서 첫 번째 거 사라지고 두 번째 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요 상태인데, 자, 요거 요 부분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얘가 올라가면서 글씨가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가 글씨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저 사각형 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각형 밑에 하나가. 자, 맞춰보겠습니다.
자, 수술하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알파매트 다 꺼주고, 알파매트 다 꺼주고, 여기 가려져 있는 애들 다 켜주고, 처음에 글씨 하나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거 올라가면서 얘도 올라가,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위로. 그래서 위로 올라가줘야 되니까, 자, 요거 모양을 맞춰주시려면은, 요거 맞춰주시려면, 이 사각형도 위로 올라가는 모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포지션, 톡을 누르고,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피드 그래프로 여기는 0.01, 여기는 60%. 요 흰색 네모가 계속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저 네모, 아까 여기 글씨가 보이는 위치에서 위로 벗어나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알파매트를 주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글씨가 첫 번째 글씨에 나오고, 두 번째 글씨가 나오면서, 첫 번째 글씨가 지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 두 번째까지 해보시고, 자, 세 번째까지 한번더 연습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